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양성률이 0.012%였고요. 8.15 도심 집회 관련 검사의 양성률은 0.91%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대규모 그 대부응회를 하고 합숙을 하고 이제 그런 방역수칙의 대규모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합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당시 대구시의 총 재정 손실은 1460억 원. 시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천억 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들 총 금액은 5월 기준으로 146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천억을 내용을 한 건데 신천지 측의 역학조사 방역할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비용한 부담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대구시의 재정 손실이 신천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차 가면서 이제 가려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뭐 그 금액을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네. 뭐 이 금액이 저희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성도님들의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이었고 수가 이제 좀 많았었잖아요. 너무 네. 죄송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걸 네. 누가 원했겠어요? 지난 8, 9월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가혁명위원장을 자처하며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전광훈 목사 등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10월 12일 기준 전국에서 6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한 바이러스가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발로 해서 그 집단 감염이 23군데 이상 확대됐어요. 그럴 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신도 명단, 참여자 명단 등을 숨겼고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참석도 숨겼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여러 가지 교란 행위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적극적으로 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산과 8.15 광화문 집회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광화문에 여기 코로나 확진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질병본부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기가 코로나 발원 진원지다. 나왔어요? 나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안 나왔잖아. 서울시는 정광훈 목사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사실상 미쳤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일상 그 영업 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한테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는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모두 다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46억 2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일까? 확진 환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비용과 대중교통 손실보전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과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감정입니다. 상식적인 감정이. 그러나 현행 이제 민법상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 때문에 1차로 저희는 최소의 손실 부분을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당한 재정 손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광훈 목사 측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10명, 20명 이상 다수가 이제 모이면 감염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수천, 수만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강행을 한 것이고 그런 집회를 한 경우에는 그 사회나 어쨌든 감염에 이제 큰 위험을 끼친다는 걸 알고서 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광훈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나 정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탄탄히 깨어질 주장들을 하고 있을 뿐임을 밝힌다. 이들은 거꾸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마치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감염이 발생하였고 전국적 확산이 되는 데까지 원인이 되었다라는 발언 및 발표를 한 것은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완전한 거짓말임을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 측 8.15 비대위는 8월 바이러스 대유행이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15 광화문 참가자의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전국의 확진 비율 1.47%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조작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집단적으로 되었다고 확산되었다고 하려면 광화문 확진자가 다른 데보다 단 1%라도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 확진 비율 0.91%는 참가자를 무작위로 검사하여 확진된 비율입니다. 반면 전국 확진 비율 1.47%는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을 검사해 확진된 비율입니다. 양성 1%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검사 결과이거든요. 좀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검사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렸고 그 수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과 광화문 참가자의 확진 비율은 어떨까요? 일반 시민의 확진 비율은 0.012%, 8.15 광화문 확진 비율은 0.91%로 약 80배나 높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양성률이 0.012%였고요. 8.15 도심 집회 관련 검사의 양성률은 0.91%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대규모 그 대부응회를 하고 합숙을 하고 이제 그런 방역수칙의 대규모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